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 오후 1시에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셔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스코가 신고가, 포스코홀딩스가 뭐, 최근에 뭐,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포스코는 내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갔습니다. 박수! 자, 축하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 엠테. 자, 저희가 이틀 전에, 다시 한번더 강하게, 전고점까지는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이 나왔습니다. 또 박수! 자, 다들 잘 하셨고, 지금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 우리가 앞서 이제 IR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조금 나오는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중국에서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 이제 유럽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힘싸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포스코 그룹은 그 자원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는 대부분 다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라고 보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덕분에 뭐 이런 최초 3관왕 타이틀도 얻게 됐습니다. 요거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밑에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숨겨진 이슈가 있지 않을까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아직까지 보도가 되지 않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이제 포스코 DX는 이제 전방위적인 지원 얘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더 반드시 참고로 하시고, 지금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소재가 지금 부각이 되는 양상인데, 요건 이제 삼성증권에서 요번에 나왔던 재료인데, 같이 한번 보면 여기서 조금 다른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중간 소재의 전구체, 전구체는 요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사도 틀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전구체라는 것은 이제 화합물, 네. 원료를 화합시키는 것을 전구체, 거기에 리튬이 들어가게 되면 양극재, 뭐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인조흑연, 천연흑연 응급제에 대한 부분, 실리콘 응급제 차세대 소재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이 우리가 2차 전지는 리튬 싸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호재가 한게 있었던 것이 5월 달까지 주가 그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 왔습니다. 하락을 해 오다가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그러면 이제 또 포스코에 대한 가치가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또 빠질 때는 가치가 또 떨어진다라고 또 투자 심리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실질적인 가치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큰 변화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포스코홀딩스가의 여기에 매출에서 50% 52% 정도는 우리가 철강 쪽에서 현재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금은 이제 이런 리튬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주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전에 이틀 전 영역상을 다시 한번더 반드시 확인해 보시자. 지금 이제 거기서 말씀드렸던 포스코는 철강이라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철강을 버린다는 개념은 아니고 철강이라는 게 있으면 철강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철강은 그대로 두되 대신에 소재를 더 키우겠다는 소재를.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부분을 더 키우겠다라는 얘기죠. 철강만큼 소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철강만큼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확대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에너지에 대한 축이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되는 거고 소재에 대한 축이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지금 보면 포스코 DX, 이런 기업들은 전방위적인 이제 지원 관련된, 그리고 포스코 엠텍은 M&A 가능성이, 저는 있다. 합병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추이를 뭐 지금 한 이틀 정도 동안 많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 우선은 지금 현재 오늘 급등이 나왔던 게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오늘 20% 올랐습니다. 뭐 사실 이제 무거운 종목인데, 뭐 최근에는 이제 시세가 밈이 조금 붙어 있다고 할까요?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추라이가 나왔습니다. 올라왔고, 요 다음 날이 이제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제 그냥 밈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기관 수급이 조금 붙어 있는 양상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월 18일 이제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물량을 조금 소화를 할수 있거든요. 오늘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점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지지점을. 그 부분으로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것이 포스코 홀딩스인데, 사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요번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지금 현재는 매집으로 지금 해석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매집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는 지지점에 대한 형태로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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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조금 올려가지고, 여기서 저점 서서 올리면서 지금 각도를 조금 더 넓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 이평선이 3일선이에요. 우리가 3일선이 이제 급등 패턴이고, 평소 때 보는 5일선으로 바꿔버리면, 어때요? 지금 5일선의 이격이 대단히 벌어져 있어요. 근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 3일선으로 지금 세력들도 보고 있다는 얘기고, 3일선을 물고 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급등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얘가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 하면, 37조짜리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소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변화, 그것이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고, 요번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했더니 하락 사이클을 꺾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들인데, 한번 좀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죠? 오늘 또 다시 또 한번 또 상승하죠. 또는 이제 포스코 DX라든지, 또 다시 한번 더 오르면서, 그 지금 또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퓨처엔드 오늘 다시 한번더 바닥을 찍고 돌려내는, 이번에 돌파를 하겠다. 이번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는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 조금 계속 이쪽 포스코 쪽을 눈여겨보면 좋겠다. 눈여겨보면 좋겠다. 주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변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을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최근에 조금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뭐 이런 쪽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더 뭐랄까 기술주적인 측면에서도 확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